아베가 얼마 전에 화이트리스 배제 이전에 우리 최고의 사업이라고 하는 반도체 세계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이유 간의 신뢰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뢰 상실이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일본의 강제 점령이 불법이 아니다, 합법이다라고 한 일본의 생일을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법이라고 말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5천만 국민 여러분, 노 아베를 외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함지 않지라도 여러분 조상이 한 말이라도 일본의 불법 강점을 합법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베노는 정당한 것입니다. 아베는 바로 거짓말부터 시작했습니다. 불법 강점을 합법이라고 얘기했던 우리에게 여태까지 합법이라고 했다는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세계 부품 소재를 이것이 북한에 팔아넘김으로써 안보에 위협을 줬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본의 안보 위협을 받을지언정 우리가 일본의 거짓말에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저 아베의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한번 이곳에서 다시 한번 가르쳐 줍시다, 여러분. 아베! 노 아베! 노 아베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00년입니다. 3.1운동 일본이 강점한 지 10년 만에 우리 전 국민적, 민중적 일본에게 일본의 점령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앞으로 설린 관계로 나가자고 하는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일본은 100만이 넘는 살상을 통해서 이 인권을 유린했습니다. 일본은 그 이후 한 30년간 300만이 넘는 대한민국 조선 국민들을 살상했습니다. 강제 징용했습니다. 강제로 끌고 가서 능욕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패전국이 됐습니다. 1965년 박정희 정권 때 일부 배상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배상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강제동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판결을 낸 것은 국가 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신뢰 불능의 행위였다는 지적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그야말로 상권분립의 사법부 존중을 하는 대한민국의 내정간섭을 하는 아베에게 우리는, 여러분, 지금껏 일본이 최고재판소에서 배상할 수 없다라고 판결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본의 내정간섭 판결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외침을 우리 이제 일본이 저 거짓으로 능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올바른 태도를 여러분 한번 다시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노아베! 노아베! 노아베입니다. 문제는 아베입니다. 아베는 그래도 일부 국민, 일본 국민 중에 대한민국의 불법 강점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라야마 다마였습니다. 지난번 아베가 쫓겨나기 전에 오로지 목표로 했던 것은 무라야마 다마를 무효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2기 아베 내각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아베는 줄곧 대한민국 강점은 합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대한민국 인권유린과 반인류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일본의 대일본주의를 추구해왔습니다. 일본은 일본 제국주의 때 중국을 침탈하고 아시아를 침탈하고 한국을 점령한 그 시대의 제국주의 일본 시대의 영광을 다시 살림으로써 일본의 자존심을 살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베는 기시 노부스케 지 외할아버지 밑에서 사숙했습니다. 만주국의 원흉, 대한민국의 학살을 자행했던 그 본거지 기시 노부스케에 가해 적자로서 아베는 지금껏 일본 제국주의 만행을 정당화하고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베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새 최근에 일본은 아베의 입장을 동의하는 쪽으로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일본은 한 30년간 경제 침체 속에서 잃어버린 30년을 보냈습니다. 보니까 잃어버린 30년 동안 중국은 G2로 부상하고 한국은 턱 밑같이 쳐져오고 북한이 난동을 부려서 남북이 멀리해야 되는데 요새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성론 운전자론이 통해서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손을 잡고 판문점 회담까지 가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G2회의 때 아베는 돈도 많이 쓰고 트럼프 대통령도 불러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이 불러서 판문점 방문하고 김정은 만나고 깜짝 판문점 회담을 통해서 전 세계 평화의 드라마를 한국이 이곳에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그때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 트럼프 김정은의 삼각은 이제 전 세계 평화의 시작은 한반도에서 시작할 것이다라는 명세를 전 세계인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일본은 답답해졌습니다. 일본은 불안해졌습니다. 일본이 상실감에 빠진 이 행동을 비정상적인 대한민국 무역규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침탈을 통해서 한번 만회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베의 그 능력, 아베의 그 잘못된 방법, 아베를 따라가는 일본인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대한민국 경제, 대한민국의 자긍심,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의 힘을 보여줍시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경분리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과거사의 모든 문제들이 미래 또는 경제에 적용되지 않는 그 원칙을 일본은 가장 잘 수용한 수혜자입니다. 일본은 그런 원칙을 통해서 경제 부흥도 일으켰고 전 세계 최고의 경제 강국도 됐습니다. 지금은 약간 살랑살랑합니다만 미국이 한국이 따라오는 그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저렇게 협량한 일본의 방식으로 우리 한국을 경제 침탈의 방식으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방해하고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선리를 방해하는 일본의 저 행위를 이제 우리는 전면적인 경제 침탈로 규정하고 다시는 일본이 그런 협량한 짓, 그런 잘못한 짓, 그런 잘못된 태도를 우리가 반드시 우리 힘으로 분명히 가르쳐줘야 한다는 의지와 힘으로 우리 함께 나갑시다. 여러분, 같이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담화를 통해서 우리는 일본에게 결코 앞으로 다시는
질 수 없다는 각오를 가지고 저 이종걸 여러분 백년을 함께 싸운 집안 대대로 항일과 싸운 아베와 싸운 그 정신으로 여러분과 함께 일본을 가르치고 일본이 더 이상 저렇게 잘못된 전범과 함께 노는 미래를 막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앞에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